겨울방학 시즌인가요? 맞습니다. 이제 시즌입니다.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능 끝나고부터가 이제 피크인데요. 일단은 겨울방학이 이 운전면허 쪽에서는 가장 성수기예요. 여름방학도 성수기지만 겨울방학은 최대 성수기입니다.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난 학생들, 고등학생들, 대학생들, 그리고 겨울에 휴가가 많은 선생님들, 그리고 겨울에 연휴가 있는 그 시간에, 그때 이제 그리고 또 자녀들도 방학을 하기 때문에 뭐 부모들도 이제 면허를 따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래서 이 겨울 방학이 최대 성수기인데 이때 면허를 따시는 분들이 몰리니까 전문학원이든 뭐 시험장이든 많이 밀립니다. 그래서 그 방학 기간을 피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. 또 어쩔 수 없이 그때 하시는 분도 있고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. 몰릴 때막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카센터 할 때도 세차장도 같이 했었는데 꼭 보면요. 뭐 추석 연휴나 설 연휴. 그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엄청 몰립니다. 그 바로 전에 이제 깨끗하게 세차를 해가지고 고향을 내려가려고. 아니면 어디 놀러를 가려고. 그래서 그때 몰리는데 오히려 그 며칠 전만 일찍 오시면 아주 더 깨끗하게 이제 여유 있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막상 몰릴 때막 3대, 4대, 5, 6막 몰리잖아요. 그럼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서 대충대충 하게 돼요. 그리고 어차피 맡기는 사람들도 그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해도 그냥 빨리빨리 하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몰릴 때 많이 몰려요. 어디나. 어디나 그렇고요. 이 운전면허 쪽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습니다. 보통 방학 때가 성수기고 이제 방학 지나고 뭐 이제 뭐 3, 4, 5월, 6월 이때가 비수기. 그다음에 7월, 8월, 9월 성수기. 그다음에 10월, 11월 이때 비수기. 뭐 이렇게 있어요.